그 캐나다의 라일라 페르난데스 선수도 네. 첫 서브를 한 80%, 70%까지 넣고 게임을 합니다. 고점을 둘 거냐. 이제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. 네, 공이 지금 정범 선수의 공이 말이죠. 네. 주도할 것이냐, 수비로 할 것이냐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아웃. 네, 네. 아웃이네. 인프라가 좋습니다. 첫 세트 6대1로 정보영 선수가 이기고요. 2세트 김민선 선수가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정보영 선수 서브입니다. 나갔죠. 네, 김민서요. 아웃. 나 근데 더 자, 빠르게. 예. 아, 아, 줬죠. 네. 반지다가 결국은 힘겨운 그런 상황에 오니까는 포핸드에서. 예. 네, 백핸드 선수가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. 네, 반올이 됐죠? 네, 1대1. 나 아, 한타임 공격 빠르게 좋았어.
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. 네. 어우, 야. 좋네요. 그럼요. 알려져 있죠. 선수들도 우수 선수도 많이 나오고요. 또죠. 네. 예, 이런 그 지금 금년에 남자는 양궁 몇 주죠. 네. 그리고 네. 여자분은 주문진 강릉 정보 공업 고등학교 또 준우승했고 말이죠. 야, 공이 길어요. 네. 네. 좀 묵직하게. 이제 저런 그 득점을 좀 더 극대 이 수비. 짧은 볼을 오래간만에 했는데. 아, 야, 네. 아이, 내 딸 갖고. 한 후에 정확하게 서브 넣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. 김민서 서브. 아, 지금 공도 좋았죠? 네. 아, 네, 못 받았습니다. 하고 있죠. 그리고 경기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. 나 좀 멀었네 하고 정부영 선수 어제 굉장히 고전했거든요. 밤에 공부 많이 했겠죠? 네. 네. 네, 한 포인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. 네. 마무리할 때 마무리를 해야죠. 해야죠. 네. 네. 아, 김민서 선수. 아, 좋은 공 컸어요. 네. 코를 찌르는 다운 드라이브. 아우씨. 지금 저 득점이 있었는데, 예, 2세트는 지금 이 정범 선수가 네. 왜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렇죠. 다음 준비가 네. 안 되는 거예요. 지금도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은 서리얼 선수도 그리고 게임 아이고 갈록이는 갈록이는 분들이니까 네. 네, 지금도 잘 들어왔어요. 네, 위까지 올라와도 좋습니다. 아, 네. 놀라왔네요. 네, 네. 좋죠? 아, 네. 네트 맞고 네, 게임 서브 포인트 얻어서 5-1이 됐습니다. 그 안개가 많이 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. 네, 어제보다 더 많이 꼈습니다. 네, 그러면 네. 이제 그 공에 그 이 펠트가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은 공이 좀 무겁게 느껴지죠? 네. 아웃? 아, 네. 아웃이네요. 네.
네, 네. 말이죠. 흘려주는 네. 아주 멋진 샷이 나왔어요. 이 공격이 원활하지를 못하거든요. 아우, 다음.